자, 이렇게 젖히고 단수 칠 때는 한 점을 잡고 단수 칠 때 이어서 자, 이렇게 패를 내는 게 서로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다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주 문제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네, 두 문제 역시 흑선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잘 기울이셔서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승부의 희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용호 6단과 김영삼 7단 간의 둔 바둑에서 골라봤는데요. 아주 내용이 재밌습니다. 네, 타이틀은 한 방에 무너지다 이런 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전판을 보시고 이제 자세한 부분을 살펴드리면 종반의 바둑이 미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영삼 7단이 날일자로 달렸습니다. 이 날일자로 달린 수는 막는 수와 비교할 때 한 10집 이상 되는 마지막 큰 끝내겠는데요. 그러나 이 여기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네, 허용호 6단이 이 100넉점이 이제 완전히 죽어 있는 걸로 생각했죠. 천천히 보여드린다면 이어준다면 늘어서 네, 아무 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렇게 이제 붙이는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끊고 그냥 잡아야 될 때 이렇게 젖히면은 아무 수도 안 됩니다.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 여기를 지킨 다음에 이렇게 잡혀서 젖혀도 늘어두니까 이게 다 죽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만 알았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기상천외의 누수가 나옵니다. 자, 이 모양에서 그냥 살아가지고 하면 이거는 별게 없습니다. 마지막에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입구자를 붙여서 이으면 죽습니다. 오공도화로. 그러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면 여기를 뿌리를 끊고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 막는 게 선수가 되죠. 네. 그러면 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거나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비교해드리면 네 집, 여기 두 집이죠. 여섯 집, 일곱, 여덟, 아홉, 열 집이 났습니다.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덤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생각지 못한 이제 묘수가 나오는데요. 이런 게 기상천외의 묘수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어렵지도 않은 수입니다만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두니까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 느는 수가 묘수였습니다. 이게 늙어야 되니까 안 두면은 나오면 패가 돼. 꽃놀이 패는 말이 안 됐거든요. 여기를 막는다면은 이렇게 잡혀서 이건 또 논외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로 한다면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 몰아서 따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 프로바둑에서는 여기서 이미 늘지 않고 갖다 붙여서 끊었을 때 붙였을 때 이미 늘어두고 돌을 던졌습니다만 여기서 이 날의점도 훨씬 크죠. 여기하고는 덤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 집이 그렇게 크던 집이 다 부서져가지고 한 수에 그럼 일격에 무너지다 이런 식이 있는데요. 바둑이 아름다운 것은 아무리 프로라 하더라도 네, 실수가 있기 때문에 바둑이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6회 응시배 결승전에서 드디어 이창호 구단과 최철환 구단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승 5번기 중에서 오늘은 1국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오늘 대국 예상평을 해주시면요. 네, 두 사람 대국자가 그야말로 21승 21패, 네. 그야말로 한판 차이거든요. 최철환 네. 구단이 한판 지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 얼마 전에 구리 구단과 이선주 구단이 7승 7패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한판 더 지게 됐죠. 네. 그런 식으로 오늘 승부도 그야말로 백승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4회 우승자였고요. 네. 최철환 구단은 5회 때 아깝게 준우승에 머물렀었는데요. 그렇죠. 과연 6회의 우승자는 누가 될지 결승 1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 바둑은 도를 가린 결과 네, 이창호 구단의 100번으로 시작됩니다. 네. 자, 응시배는 상당히 독특한 룰로도 유명한데요. 네. 자, 일단은 덤이 다르죠. 덤이 7집 반. 그리고 시간을 초과하면, 네, 바둑이 워낙 급하다 보면 장고를 하게 됩니다. 치열하게. 네. 3시간 반씩이 되면 굉장히 긴 바둑인데요. 30분을 초과할 때마다 벌점 2개씩을 내죠. 네. 시간을 많이 쓰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자, 이창호 구단은 준결승에서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올라왔고요. 네. 최철환 구단은 중국의 류싱 칠단을 이기고 올라왔죠. 네, 그 전에 또 더 강자를 이겼죠. 네, 구리 구단이요.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형제 대결인데요. 요즘엔 중국세가 세기 때문에 많이 중국에서 성적이 좋고 얼마 전에도 LG 기왕전에서 아깝게 이세돌 구단이 졌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세 판을 싱가포르에서 두고 승부가 나지 않으면 4월 24일부터 마지막 판을 대만에서 두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장 큰 승부죠. 네. 물론 20년 전부터 40만 불, 그때도 컸습니다만 요즘에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릴 때도 됐는데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싱가포르에서 가장 이번에 특이했던 건 살아있는 기성이라고 부르는 오청원 선생이 올해 95세입니다. 그 노구를 이끌고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이펜이라고 그러죠. 이펜을 바둑에서는 심판이라고 합니다만 심판을 보셨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필 휴지를 하셨어요. 하산 일곱기라. 하산 일곱기는 무라자, 매산자를 썼는데요. 천하, 강산이 한판의 바둑이다. 또는 대자연이 곧 바둑과 같다. 이런 깊은 의미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네. 오정원 선생은 북글씨도 일각에 있죠. 이창호 구단과 최철환 구단은 번기 승부를 많이 벌였는데요. 네. 2004년 3월부터 시작이 되었죠. 자, 2004년 3월 국수전에선 최철환 구단이 이겼고요. 기성전에서도 최철환 구단이 이겼습니다. 2005년도 국수전에선 최철환 구단, 전자랜드에선 이창호 구단이 이겼고요. GS 결승전에선 최철환 구단, 또 2006년 마지막 국수전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번기에서 이겼는데요. 네, 1승 1패. 그야말로 1진 1패입니다. 네. 네. 사실 이창호 구단에게 번기 승부로 최초로 이긴 기사는 이세돌 구단이지만요. 네. 정말로 대등하게 승부를 벌였던 이창호 구단을 좀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최철환 구단이었죠. 유독 좀 강하죠. 네. 요 근래 많이 이긴 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최철환 구단은 연속 2년 결승까지 올라간 기사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자, 지금 저곳을 베기 두텁게 준대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해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이 초반에 아주 깔끔하죠? 네. 네. 자, 이창호 구단이 100번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장 알기 쉬운 흔히 많이 두는 걸쳐가고 날일자를 받을 때 턱공하거나 일단 구차되는 수법이 많이 두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갈라치는 건데 이창호 단도 그냥 결실하게. 네. 그 수도 이제 서로 같이 나의 길을 가란다 해서 상당히 좋은 수입니다. 반대로 볼 때 여기 뛰어들 협공당에서 백도 기분 좋죠. 그러나 흑도 일단 마주하는 이 갈라침 자리가 굉장히 양날개 모양이 돼서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넓은 곳이 많아도 포 속에서 이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네. 두 칸은 이창호 구단이 개발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넓은 곳이 또 많은데 원래 이론상은 마주하는 중앙이 큰 곳이다. 예전엔 그랬지 않습니까? 이창호 구단이 덤도 많고 해서 이 두 칸을 전개해가지고 많이 이겼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최초로 둔 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나 둘 수 있는 쉬운 1, 2전인데도 이런 데를 안 받으면 다음에 바짝 다가서는 수가 두고 보면 굉장히 좋죠. 은근히 가자는 작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날일자를 걸쳐서 이 바둑도 재밌습니다. 눈목자를 받았는데 보통은